이리와 헤카테, 끝이 아니야. 약속했잖아. 끝났습니다. 국장님,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? 아니요. 저는 그 이름을 버렸어요. 하지만 국장님이 원한다면 그렇게 불러도 좋습니다. 가요. 나이팅게일 부관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역시 해내셨군요. 그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. 나도 부관이 살아남을 줄은 몰랐네. 정말 기쁘다. 우리 같이 폭동을 잠재우자. 국장이라면 분명 할 수 있을 거야. 수감자 둘만 남았군. 다른 자들은 도망친 건가? 상관없어요.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. 청소는 경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 여자를 쫓아요. 이번 소동도 눈가림을 위해 일으킨 겁니다.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. 좌표 확인했습니다. 국장님, 따라와 주세요. 조심하세요. 적이 다가옵니다. 이것도 그녀가 만든 괴물입니다. 목표에 가까워진 것 같군요. 장애물부터 치우죠. 이런 에일리언은 강한 오염성을 지녔지만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큰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. 싸울 준비하시죠. 저도 같이 싸우겠습니다. 여긴 수감자 지하 실험실이다. 거의 다 왔어. 총알 낭비는 그만하지, 부관 아가씨. 소용없는 거 알잖아. 아니면 그렇게 장관님을 쏴 죽이고 싶은 거야? 모조품 주제. 생체 정보는 훔쳐도 진짜 힘은 복제할 수 없지. 항복해라, 의태의 수감자. 족쇄가 성가시긴 하지만 이 얼굴로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지. 신분 확인 완료. MBCC 국장. 권한 로딩. 진입 허가. 반칙이잖아! 저
일을 끝내면 다시 만나러 올게. 그때까지 내 귀염둥이랑 놀고 있어. 또 시간을 끌려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군요. 하지만 조심하세요. 이번 적은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. 더 높은 레벨의 괴물입니다. 국장님,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.